찾았대요. 경찰이? 세상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았대요. 근데 야, 아버지 세상에. 절대 어디도 가지 말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제가 컴백홈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엄마랑 아버지랑 셋이서 재미나게 방송을 했는데 또 아버지랑도 둘이서 토크할 게 많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토크를 하는데 또 재미나게 한번 해볼 텐데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네. 오늘은 이 대한민국 경찰. 경찰과잉. 예. 북한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거잉. 예. 북한은 안전은? 보안원. 대한민국 경찰과 북한 보안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 아, 너무 좋아요. 예. 차이점이 엄청나죠, 아버지. 그럼 차이점이 많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원이 예. 단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 국민을 보호하고 예. 이 국민의 이 뭐 신변을 보호하고 예. 국민을 위하니 예. 철저하니 국민의 경찰이야. 그렇죠.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예. 그런 경찰이야. 예. 예. 그러나 북한의 경찰은 인민을 지키고 예. 인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회인 그 재산을 지키는 보안원이 아니라 그쵸. 인민들을 착취하고 그쵸. 억압하고 완전히 날강도 같으니 그건 포각스러우니 그런 보안원들이야. 그냥 아버지 마적대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김말을 와서 지금 북한의 보안원들이라는 게 예. 외정시대 일본의 순사보다도 더 악착하다고. 맞아요. 이렇게 북한 인민들이 이렇게 말을 해. 얼마나 악착하게 놀았으면 오니 일본의 순사보다 더하다고. 그래서 외국인 일본인 사람보다 더 악착하게 자기 국민들을 자기 인민들을 착취한다고 못 살게 억압한다고 말을 하겠어. 아 진짜.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들을 보면 오니 정말 느끼는 게 많죠. 뭐 경찰인지 뭐 경찰의 형인지 부모인지 이 뭐 경찰 같질 않아. 근본 말투부터 달라요. 얼찌나 권위적이지 않고 말이 얼찌나 사람들이 경찰분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네. 마음씨가 착하고 네. 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들의 기본 모습이야. 그러면 아버지 한국에 와서 직접적으로 경찰과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그럼 어떤 있지. 거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어 지금.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좀 말을 하자. 아유 뭐 창피스러운 게 한두 개였어요? 여기도 안 오겠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대한민국 경찰들을 보면 오니 예. 흠칫흠칫 놀래요. 왜 그런가? 대한민국 경찰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예. 50년 이상이 북한의 경찰 저 안전원들한테 보안원들한테 그 천대받고 감시받고 억압받던 개돼지 같은 짐승 취급을 받던 그 악몽이 경찰 보면은 그 생각이 픽픽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예. 경찰들 턱 보면은 그래서 순간에 그래서 고비질려. 악몽이. 근데 원래는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고 해요. 예. 뭐또 마셔가지고 집을 못 찾아와서. 맞아. 그게 내가 여기 와서 아유. 한 2년, 3년째 됐나? 예. 그럴 때인데 회사에서 이 친구들하고 이 예. 술을 두 개까지 먹었다고 해요. 이게 겨울이야. 예. 술을 그냥 먹고서 온 다음에 그 친구들이 예. 여기까지 택시를 태워줘서 네. 여기서 내가 전철로 가야 된다고 그거야.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전철을 타서 타고선 내 집 있는 역전까지 가서 내려서 근데 이 술 거의 찬바람 맞으니까 더 취하더라고. 아 그다음 그 여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간다는 게 호텐대로 간다고 그거야. 완전 만취가 돼가지고. 뭐 세상에. 그 만취가 된지 아직 그렇겠지 뭐. 그래서 그다음에
아, 만취가 됐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이, 암만, 뭐, 뺑뺑 돌아도, 이,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 야, 이거 내가 이거 욕을 잘못 내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집을 도대체 찾아 못 가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기를 꺼내서, 어. 너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디. 어. 나 지금 이거 회사에서 술 먹고 오다가 전철역에서 내렸는데, 아, 집을 도대체 못 찾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 엄마가 막 이 야단을 치지요. 근데 그때 너 언니가 있어서 응. 언니가 있더니 언니가 지금 큰일 났지요. 응. 아버지 아니 밤 1시 2시 되었는데 이 겨울 그 2월 달인가 그렇게 응. 될 때야. 근데 2월 달에도 겨울이면 밤이면 춥잖아 좀. 응.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너희 언니가 뭐 집에서 엄마하고 뭐 언니하고 지금 날고 치지요. 그렇지. 응? 큰일 났지요. 응. 야. 그 다음에 어딘가 그래 너희 언니가 응. 자기 데리러 갔대. 응. 글쎄 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전혀. 그래서. 이, 어, 네. 이건 모르겠는데 뭐 찾으러 오겠다는데 내가 그 이치를 대줘야 알잖아. 뭐니 대줘야 알잖아. 근데 네. 뭐 간판이 뭐 있나 그래서 어, 뭐 여기 무슨 뭐 슈퍼도 있고 뭐 식당도 어 식당도 있는데 무슨 식당인가 그래서 무슨 식당에 대줬으니까 조금 더 아 그 식당 안 나온대. 그러더니 아버지 이거 큰일 났다는 게 지금 이거 얼어 죽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더니 그다음에 너희 언니가 그 경찰에다 전화를 했더라고. 신고를 했더라고. 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술을 취해서 집에 온다든지 길을 잃어서 이 집을 못 찾아오고 있다고 네. 경찰에다 그렇게 전화를 했대. 네. 난 그 다음에 알았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너희 언니가 하는 말이 뭐인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 집 찾았대요. 어, 경찰이? 전화했는데 네.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았대요. 근데 야, 아버지 세상에. 절대 어디도 가지 말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데야. 어, 그 추운 겨울날. 어. 아이고야. 그래서 어 알겠어. 항상 그다음 그 자리에 가만히 한 20분 있은 것 같아. 한 20분인지 한 30분 있은 것 같아. 예예. 그래서 지금 그 도로 옆에 앉아서 이러고 지금 취해가지고. 몸 안 추웠어요? 어? 아니야 그때는 이게 뭐 겨울날은 이게 봄날이야. 북한에 대한 뭐 춥진 않더라고. 그다 뭐 선복도 입은 순간이 밤 1시 2시 됐는데도 한나 춥질 않아. 에.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앞에 와서 뭐 빵빵해. 턱 보니까 경찰차야. 앞에 와서 오더니 그다음 두 분이 내리더라고. 내리더니 아 저 내 이름을 불러. 강률 씨가 만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어느 경찰이에서 예. 왔는데 어. 경찰복 다 입었더라고. 어떻게 경찰에서 왔는데. 오, 감동이다. 어, 집으로 가자는 게야. 예. 와 세상에. 그래서 집우리 경찰분들이 집우리 날 집 앞에까지 태워서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몇 층 가물어서 몇 층 몇 타다가 딱 문 앞에 가서 배를 눌러서. 야, 너희 엄마하고 언니한테 딱 인계해 주더라고. 야, 진짜 아버지. 근데 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아버지. 아니야. 나 한 번, 나도 한 번 어떤 아버지 전화로 밤중에 있잖아, 1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받았더니 아버지 친구래요. 아버지가 술을 취했는데 모셔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밤중에 차를 끌고 가니까 우리 아버지 탁 이러고 있는데 야, 아버지 회사에서 그렇게 회식을 하면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 지금 그 남한 분들하고 술 나 먹는데 예. 거긴 북한 사람이라 나 하나밖에 없어. 네. 근데 아버지 사랑받던데 엄청? 어? 엄청 사랑받던데요? 아, 그래 뭐 사랑이 한번 그럼 사랑받던 너무 좋은 데는 없지만 엄청 뭐. 아버지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막내딸이냐고 그래서 얘하고 겨우 부축해가지고 제 차에 모시고 집에 겨우 올라왔거든요. 그놈의 술 때문에 진짜. 근데 남한분들이 나하고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 아버지만의 생각 안 해요? 어? 아버지만의 생각 안 해요? 아니야 좋아해. 왜 좋아하지? 그 북한 얘기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북한 실정원이
직접 듣지 않아. 예. 아, 그러니까 재미나가지고. 문의할 것도 문의하고 예. 내가 답변해 줄 건 답변해. 아버지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나도 또 남한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예. 내가 모르는 거. 예. 또 북한에 대해서 남한 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잖아. 예. 뭐 결혼식은 어떻게 하나, 장례식은 어떻게 하나, 뭐 등등이 일을 일을 하면 월급 얼마 주나, 배급은 주나 안 주나 이런 건 문의 많이 해. 자, 이것저것이 네. 거기다서 나는 사실대로 답변해주고 나는 이 남한의 남한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알게 되고 좋네요. 그런데 그 남한 경찰분들이 야, 이렇게 감동이다 진짜. 야,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띠 경찰들이 담배 한 가치 받는 적이 없어. 뭘 내란 말도 안 해. 그쵸. 응? 북한은 그냥 당연하게 야 담배 한 가 가져오라 이러면 뇌물 쑥 받고 범죄도 눈감아줘. 그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야. 애로 우리 탈북민들을 보호해주는 우리 형사분들이 있어. 예, 맞아요. 그분들은 자주 하니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식사 대접해. 진짜요? 아버지네를? 탈북민을? 우리를.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뭐 애로 되는 게 없나? 부족한 거 없나?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식사라도 밥 한 끼 식사 대접은 내가 너무 늘 얻어먹어서 얻어만 먹어서 내가 이번 청산하게 되는 아예 못하게 뭐 경찰분들이 뭐 거기 뭐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따로 뭐 덜 받는 게 있겠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네 거의 월급으로 다 우리 밥 먹을 거단 말이야. 뭐 이 나 하나뿐이 아니겠는데 이렇게 때문에. 맞아요. 저도 가끔 문자가 와요. 식사 이렇게 할 건데 시간 되냐? 그러면 뭐 저는 못 간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겪으셨지만 저도 또 겪은 게 저 옛날에 그 한번 사기 당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애가 완전히 제가 먹지 못해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담당 경찰관님이 저 데리고 가서 있잖아요 아버지 링게 다 마치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까지 시켜줬어요. 그래. 네. 그리고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해줘가지고 결국엔 잘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 탈북민들의 눈에는 이렇게 경찰분들 따뜻하고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래도 욕 먹어요 국민들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근데 그것뿐이야 경찰들이 아 코로나이 주의하라고 문자 오지 무슨 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이스피싱인데 이런 거 이런 것도 어떤 점들을 주의하라는 거 뭐 돈을 요구하거나 하거나 군품을 요구하거나 뭐 은행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할 때는 절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경찰들이 문자로 다 알려줘. 예, 맞아요. 이게 경찰들은 내려서 대한민국 경찰들은 정말이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 우선 경찰들이 겸손해. 간부라고 택택거린 티가 없어요, 아버지. 최고야. 국민들 겸손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자세가 낮춰. 애를 낮춰. 우리 국민들은 애를 큰 소리 더 우세한 것처럼이. 아버지 그 뉴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그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되면 막 가서 시위하더라고요.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왜 사건이 해결이 안 되냐고. 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진짜 북한과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 야. 그래. 대한민국 경찰들은 절대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지나가는 사람 절대 단속 안 해. 그렇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진짜 철저한 국민 경찰들이야.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지킨다면 북한의 경찰 그러니까 보위원들은 저 김씨 족속들만 지키는 인간들이죠. 그래.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북한의 안전원들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자. 네, 한마디 하세요. 다 하세요. 북한의 안전원들은 인민들한테 겸손하고 선량한 게 아니라 인민들한테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 야, 나이 많은 사람 보고도 어이 강동무, 어이 일규 일로 와 이래요. 야, 내 눈이. 야. 정말 북한의 안전원들은이 진짜 형 동생 부모 없어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분들한테까지도
막말 야자하고. 어, 영감 응? 놓친네. 어, 야, 영감, 기가 차요. 놓친네다 그래. 어? 자기 부모 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놓친네. 아버지 그래. 나라가 적거리인데 뭘 배우겠어요 경찰이. 그리고 에? 북한의 안전원들은 인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인민을 착취. 폭행하고 폭행하고 예. 인민을 폭행하고 착취하고 그렇죠. 이? 악랄하니 날 강도적이야. 여기서 경찰이 국민 한 대 때리잖아요. 이렇게라도 때 난리 나요 아버지. 이 북한의 안전원들은 보안원들은 담배를 절대 안 사. 맨날 꼭 뇌물 받아갖고 어. 집에 싸놓고 피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와서 주머니에 담배가 떨어지지. 예. 담배 떨어져서 못 간 자 사람도 안 속에. 미친놈들. 어? 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이고 잡아서 이 증명서 봅시다. 그래서 증명서 못 낼 때는 계속 걸리는 거야. 예. 그 다음엔 꿀우가 가서 줘서 쓰라. 예. 가고 이 뭐 우리 이제 확인해야 돼. 확인하여 당신 보내. 근데 또 그 사람은 싫으니까 빨리 거의 그 빠져나가는 그러나, 거예요. 그렇지. 그거 단련받고 언제 끝날지 뭐 시간이 그러니까, 급한데. 예. 그러니까 가서 이 담배 한 한보로. 어, 한곽 또는 한보로. 예. 응? 야, 열 곽짜리 한 막대기. 예, 예. 그거 사다 주지 않으면 돈 바치던가. 예, 이렇게 북한의 안전원들은 담배가 없거나 이 아, 점심시간에 예. 밥 먹을 돈이 없으면은 식당에서 밥 먹을 돈이 없으면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서 단속에서 다 보러들해. 그러니까요. 어? 짐 배나 다 뒤져. 그치. 그 버스로 다 꺼내놔. 꺼내놓고 거기서 불법도 아닌데도 이건 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나. 이거 불법인데. 어? 걔 투집을 걸어. 그래서 가지자. 자기가 어. 가지잖아요. 투집을 걸어가지고 자기는 안 가진 것도 있지만 안 가질 때는 투집을 걸어서 못 가기만 일단 돈을 바치든 담배를 바치든 해야 돼. 강도 날강도들. 어 그리고 북한은요. 정말. 야 거기서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저 보안원들 단속이에요. 기차 간에도 보안원 단속. 맞아. 지나가는 도로에 또 처소가 얼마나 많은지 이 끝. 지나가는 처소마다 인민들 몸수색 다 하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몸수색 다 해요. 난 저런 날. 남자가 여자 몸수색 그래. 인권 침해죠 이거 완전히. 어 그리고 무슨 찌찌인지 뭔지 예. 쭉쭉 돼가지고 금속 탐지기 그걸로 또 탐지하고 예, 그다음 증명서 진짜... 검열해. 하여튼 예? 뭐 트집이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다음에 짐 보고서 이런 건 왜 가지고 다니나 이건 불법이다. 또 잡아 끌어들여서 담배 한 막대기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예? 이게 세상에. 그 우리 아버지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찰만 보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찌릿찌릿한다고. 이게 다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만 느낀 게 아니라 거의 북한 주민 현재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그 착취를 당하고 살아요. 여기 온 탈북민들도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있을 거예요, 아버지. 다 있지. 나도 거기 또 담배도 온전한 담배 아니잖아요. 그럼 갖다 죄뿌려요. 쳐다도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벌써 깡패한 데서 뭘 배우겠어요. 훌륭한 나라니까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있지만 국민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예. 국민들한테 잘해준데도 욕을 해. 아버지 아마 북한 경찰이, 아 여기 대한민국 경찰이 북한에 올라가잖아요. 완전 떠받들릴걸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북한에는 그 안전원들이, 예. 보안원들이 예. 여기 경찰들이 5대 머리카락 하늘에게도 안 닿지. 그렇지. 이 북한의 안전원들은 얼마나 건방지스러운지 말 우리가 말도 답변도 제대로 못하면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돼서 담 그저 다짜고짜 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때리잖아요. 때리고 예. 그냥 구급발로 차고 맞아요. 그다음에 보안소에 끌고 가서는 고문을 하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구두발 뼈죽은 구두발로 길에 차고 그러다가 저희 손이 아프거나 좀 힘이 좀 들면은 그다음에 이런 멍 뒤로 때려요. 멍 뒤로 때리지 않으면
진짜. 이거 혁띠 풀어서 가죽 혁띠로 저희 혁띠로 아버지 내리쳐요. 저 전화라는 저기 인성이 마비돼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좋은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더 올라가면 혈압 상승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네. 대한민국의 아, 경찰과 정말. 이 북한의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보안원들과 의 차이점은 네. 이렇게 천하지 땅이야. 그렇죠. 국민 왜 자꾸 인민이라고 그래요 아, 아버지. 북한의 말 자꾸 써놨어요. 국민을 위한 경찰이야. 네, 그렇죠. 진짜 이거 대한민국 경찰들이 아, 정말 순진하고 겸손하시고 법 앞에서의 범죄자고 안 그렇겠지. 아 그렇죠. 어, 당연히 네. 범죄자고는 뭐 강하게 싸우겠지만 범죄자가 아니니 국민들한테는 진짜 국민보다도 순한 양이야. 아이고 여러분 정말 이 시간도 또 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경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경찰, 더 멋있는 경찰, 더 청렴하고 정말 화이팅 넘치는 경찰이 되기를 저희 탈북민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